야, 너네가 내 채널에 댓글을 이상한 댓글 다는 건 난 전혀 화가 나지 않아. 전혀 화가 나지 않고 단지 너희들이 댓글을 그렇게 쓰는 바람에 나는 너희들을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나 즐거워. 심심한 이 인생에 너희들이 이상한 댓글을 자꾸 달면 나는 아, 너희들이 무슨 지능이 그렇게 낮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되지. 얼마나 그게 다행인지 너희들은 아니? 너희들 덕에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짜증나지? 왜? 너는 안 되는데 나는 되니까, 그렇지? 양팔로 이렇게 해서 하루 190kg 사람을 들어 올리니까 자꾸 보니까 짜증나지. 그것도 열심히 운동도 안 하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들어오니 너희들 화나고 짜증나게 다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부럽다고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안 되면 왜 이렇게 트레이닝이라고 해? 너 무슨 신법 모른다며? 아니면 거기 더 궁금하면 돈 주고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지. 공짜로 배우는 또 호남 신법 가지고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야 너희들이. 어? 너희들이 태극권이 중국에서 태극권이 쓰레기라고, 내가 하고 있는 태극권이 중국에서 똑같은 쓰레기라고 생각한다는 너희들이 내 구조가 쓰레기인 거야. 그렇게 너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야. 남들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인정을 좀 해. 부러움을 하지 마. 알았지?